수육은 삶은 고기입니다. 편육은 고기를 삶아서 누른 다음에 이렇게 얇게 저며 놓은 고기를 편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육이라는 개념은 편육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돼지고기 수육은 제육 수육이라고 부릅니다. 돼지고기 볶음을 제육볶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 수육은 돼지고기 중에서도 머리 부분을 눌러서 만든 편육입니다. 요즘은 고사를 잘 지내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고사를 자주 지냈는데 돼지 머리는 고사상 한가운데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돼지 콧구멍에 항상 지폐를 찔러 놓았습니다. 그리고 돼지 머리는 돼지 국밥을 만드는데도 많이 넣었죠. 그리고 돼지고기로 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이 편육입니다. 저는 김장 때 먹는 수육보다 이렇게 돼지머리 편육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돼지머리 편육은 포근거리지 않고 탱글거리는 식감이 좋기 때문입니다. 군대 처음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이 이 편육이었는데, 첫 외박을 나왔을 때 어머니가 잘못 이해하시고 수육을 해주셨습니다. 편육 대신 수육이었지만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가 수육을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그때 먹었던 느낌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도 먹다 보니까 새우젓하고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또 맛의 궁합도 잘 어우러져서 돼지고기에는 새우젓을 찍어 먹었겠지만은 새우젓에는 리파제라는 지방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과학적으로도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성분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인체에 있어서 뼈와 근육, 머리카락, 눈썹의 조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편육도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은 한돈 돼지머리 편육 500g에 평균 6,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송비 제외하고 1kg에 13,000원 정도니까 100g에 1,300원 정도 하는 거죠. 삶은 고기니까 고기 중에서는 제일 저렴한 고기인 것 같습니다. 수육이든 편육이든 삶은 돼지고기는 새우젓에 찍어서 김치하고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 편육도 손질을 잘해서 잡냄새 하나도 안 나고 고기도 깨끗하고 아주 맛있네요.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식당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불편해서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먹다 보니까 양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양이 느는 거에 따라서 체중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저는 체중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